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인플레이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다가 이 우려가 절정을 지나고 피크아웃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이 발표된 5월의 CPI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5%로 상승하면서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포 심리가 또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도 그동안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위기 국면도 있었고 다른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바로 양적 완화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경제 정책을 볼 때 지난해는 통화 정책이에요. 근데 올해는 달라진 게 뭐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1년 차잖아요. 재정 정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장관이 누굽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던 제닛 옐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통화 정책을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일과 16일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 먼저 열렸다 그러면서 가슴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은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OMC를 볼 때는 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 외에 이면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좀 강경하게 지금 물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있죠. 이런 매파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인터뷰하느냐 내놓느냐 이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칫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이제 채권 매입 이제 축소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정시 영향 우려가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은 15일, 16일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 시장위원회의 연방위원들의 입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도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그냥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느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 지금 연준에서의 시각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겠다. 또 이번 5월 CPI의 항목들을 보고 중고차의 네. 가격이 워낙 높게 올라가면서 이 5월의 CPI가 높게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투자자들도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또 앞서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하락세를 보였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보이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5%로 이제 역대급으로 수치가 나타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다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갔는데 네. 그런 이유도 계속해서 그러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서의 유가가 올라갔고 또 오펙을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이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이 이 물가 상승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올라갔을까? 뭐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차 공급이 안 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뭐 올라가는 이 현상이 실제로 CPI 지수에 한 30% 정도로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신차 공급이 이제 늘어날 테고 한 7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도 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고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일종의 기저효과. 워낙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증산을 안 하고 오히려 이 정상적인 생산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에너지 가격이 친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좀 실제 이 경유, 중유, 휘발유 등의 소비량은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병목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들로 모아지면서 미국장이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여름 골디락스 장세에 연출될 수 있을까요?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게 또 유동성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도 그만큼 자금 자체가 풍부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왜냐하면 인플레가 뭐 미국 현지 시각으로 15월 16일 FOMC가 열리겠지만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역임했었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인플레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미국에서 이 개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세 차례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소비가 됐다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현금 지급한 게 아, 내년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금해두자. 그러니까 저금을 해두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권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인플레이션 장을 우려할 만큼 그렇게 이 장 자체가 또 미국의 인플레 자체가 상승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름을 관통하고 4분기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도 골디락스 장이 연출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드디지만 올해는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었던 네. 재무장관도 그렇고 또 지난 금요일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의 발톱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라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는 또 미국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미국 연준이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파월 의장이 이 이야기 했잖아요. 금리를 움직이더라도 2023년에 움직이겠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네.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도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망상으로는 한 10월쯤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엇갈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고 미국의 연준의 태도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채권금리는 3월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기준금리 인상도 올려야 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지만 채권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미국 상황도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이 앞으로 지표에 있어서 상당히 이 유의해서 보는 예의주시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집값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 지표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모릅니다. 안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한국은행 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열려봐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는 FOMC 16일에 마감되는 FOMC의 회의 결과를 잘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금리, 또 골디락스 장세의 가능성, 관련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판독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연준의 주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수긍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나 2차전지, IT 종목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시간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 그 안에서 부품주 한국프렌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의 동반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표주들이 움직이면 부품주들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한국프렌즈는 자동차 부품, 프렌즈,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자동차 부품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제가 창업한 회사로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살아나고 있는 자동차 업계 분위기와 함께 이 종목의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SKC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KC는 SK그룹의 계열사로 40여 년간 국내 소재 산업에 앞장서서 필름이나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모빌리티, 반도체, 친환경 소재 분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박 쇼티지로 6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전방 수요가 고성장하면서 증설 계획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이렇게 성장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화학 부문에서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타이트한 프로필렌 옥사이드 수급이 지속되면서 고부가 프로필렌 글리콜 PG 판매가 호조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번 2분기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후공정 종목입니다. 테스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웨이퍼 레벨 테스트에서 발생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이 텍사스 오스틴 한파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영향은 4월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번 2분기부터는 이 카메라 테스트, 이미지 센서 테스트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마트폰 한 대당 카메라 이미지 센서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게다가 연초 대비 주가 많이 빠졌고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 부담도 없다라는 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성장주 중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골디락스. 경제가 좀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는데요. 물가 우려가 제한적이 된다면 우리 골디락스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대기업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채무 부담이 상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국가 차원으로 봐도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개인당 채무가 상당히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고 채권금리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대기업은 그만큼 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대기업들의 채무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고 기술주, 성장주,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또 예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주가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또 공룡 IT 기업의 주가가 호조를 보이는 것도 이런 것과 또 무관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규모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나 또는 배터리나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대형주가 전망을 볼 때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적어도 연말까지 골디락스가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게 되는 이유로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안정화를 보이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면서 성장주가 부각을 받는다는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아무리 낮은 수준에서 좀 다소 정상화하는 수준이더라도 이자 부담에 있어서는 또 각 채무자별로 다 부담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10월 정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주일 한은 총재의 발언으로 보나 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10월달 금리 인상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한은은행에서 조금 적극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망과 관련된 발언에서.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우리가 7, 8월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일단은 한국은행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하게 나올지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제 집값 상승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펼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준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0.25% 아주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10월 달에 한번 올리고 내년 1, 2월에 다시 한번 더 0.25% 정도 더 올리게 된다면 0.5%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이것도 올릴지 안 올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반기 우리 경제에 또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정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우리 예상치보다도 더 높고 또 기대 성장률도 또 GDP도 뭐 4% 이상이 전망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집값도 봐야 될 거. 그렇지 않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좀 7, 8월에 통화 이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발언이 나온다면은 이것이 인상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관망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구두적인 시그널,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 시장은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7, 8월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또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부터 매달의 FOMC 회의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